형, 헬창이 여자친구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줘. 헬창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7만 명이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7만 명이나 있다는 것에 매우 감개무량하고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간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기업 한 달 만에 퇴사 후 스타트업을 결정하셨는데 두 조직에서의 차이점 및 앞으로의 아보카도 랩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은 차이점이라고 하면 회사를 일반적인 회사를 다녔을 때는 시키는 일을 하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죠. 그래서 제가 주체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일을 실수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지금 제가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세상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은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일간 키토제닉을 끝나고 네. 몸의 변화,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점, 전체적인 느낌이 궁금한다. 언젠가 다시 할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키토제닉은 일단 언젠가 다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돈만 많고 시간만 많으면 또 다시 하고 싶어요. 키토제닉 식단이 일단은 저한테 잘 맞는 식단이고, 저는 좀 건강하다고 느껴졌던 식단이었어서 만족스러웠지만, 이제 문제점은 식비가 많이 든다는 거, 자연식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왔지만 그것만 아니면 계속 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제가 100일 동안 키토제닉 식사를 했지만 키토제닉 식사를 체중 감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로리 제한도 있었고 조금 음식 섭취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뭐 힘도 약해지는 경향도 있었고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훨씬 더 에너제틱 했었고 훨씬 더 힘들지 않게 살을 뺐었던 것 같습니다. 홈짐 차리시면 집에서만 운동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벨 운동만 집에서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사실 홈짐을 차리게 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헬스장을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헬스장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헬스장 가는 게 제 유일한 삶의 낙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헬스장을 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파워렉이라는 곳이 필요하고 파워렉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파워렉을 잘 쓸 수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그리고 요즘에는 비매너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옛날에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이었으면 성격상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뭔가 모르게 저도 이제 조금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혹시나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글을 쓰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제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리고 우선은 제가 헬스장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운동을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경우가 점점 그 빈도수가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헬스장을 좀 뭔가 옮기고 싶다, 아니면 헬스장을 그냥 내가 만들고 싶다, 나만 쓰는 공간이 필요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던 찰나에 이제 홈짐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즘에 홈짐만 있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장비들이 너무 잘 나와서 가급적이면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뭐 확답은 아닙니다. 근데 가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블리스님이 영양제, 보충제 뭐 드시는지 봤는데 어디서 구매하는지, 무슨 근거로 그 제품들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블리스 스무디에 들어가는 아로니아와 아보카도는 마트에서 아무거나 사서 넣는가요? 아, 일단 저는 보충제를 살 때 별다른 그게 없어요. 저는 왜냐면 특별한 보충제를 안 먹어요. 제가 먹는 보충제라고는 멀티비타민, 오메가3, 그다음에 뭐 프로틴 파우더, 뭐 나머지 그냥 기타 정말 기본적인 것만 먹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원재료를 먹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블렌드된 어떤 뭐 보충제를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프리워크아웃 부스터 같은 걸 먹는다고 하면 그 부스터에 들어가는 단일 성분들을 하나하나 구매해서 먹기 때문에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딜 뭐 어느 제품을 사나 똑같은 거죠. 내가 카페인을 사는데 이 회사 카페인을 산다고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카페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사고, 멀티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특가 좀 싸게 나오는 제품들을 보고 사요. 저는 뭐 종합 비타민을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뭐 꼭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먹는 거고, 그래서 보충제는 그런 식으로 사는 편이고, 주로 저는 뭐 healthkoreaearth.com 그다음 몬스터마트랑 뭐 그냥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이트에서 거기서 베스트셀러 사는 편이고요. 그렇게 보충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냥 보충제를 신뢰하지, 아까 뭐 엄청나게 신뢰를 하면서 이걸 먹으면 내가 몸이 엄청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충제를 사는 편은 아닙니다. 스쿼트 하다가 감기 낀 적 있나요? 아, 많죠.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제가 항상 그래서 그 소화와 흡수 이런 걸 항상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제가 항상 흰쌀밥에 소고기, 뭐 흰쌀밥에 닭가슴살 이런 거를 굉장히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배에 가스가 잘 안 차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가끔씩 이제 친구들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치킨을 먹고 운동을 간다던가 뭐 라면 같은 걸 먹고 운동을 간다던가 배에 가스가 잘 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스쿼트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몸에 힘을 주다 보니까 빡 하고 힘을 주면 그것이 빡 하고 터질 때가 있죠. 그럼 옆 사람 몰라요? 알죠, 다 알죠. 근데 모르는 척 하나요? 뭐 그 사람이 내가 방금 꼈다고 해서 막 뭐 옆에서 웃을 수도 없고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공부나 운동할 때 하기 싫은 적도 있을 텐데 오늘은 쉴까, 조금 더 누워있고 싶다라는 생각들, 참고할 수 있었던 운동량이나 방법 혹은 노하우, 목표 의식이나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나요? 사실 공부나 운동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거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해요. 목표가 있고 없고 차이는 그 사람을 더 오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작을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할 때 일단은 항상 진짜 작은 목표를 잡아요. 진짜 작은 목표. 뭐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이제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면 저는 딱 목표가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가보자. 이게 목표가 되다 보면 어떤 주는 일주일에 한 번을 가게 되고, 그게 성공적이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이 가지고, 그게 또 몸에 좋다고 느껴지면 일주일에 세 번이 가지는 거고. 그래서 처음엔 항상 저는 작은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걸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일기 쓰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일기 쓰는 게 굉장히 힘든데,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일기를 맨날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기를 저녁에 쓰면 제가 안 쓰고 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눈 뜨자마자 써요. 눈 뜨자마자 쓰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돼요. 그리고 일기를 엄청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오늘의 아니 뭐 감사했던 일, 뭐 오늘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일, 엄청 간단하게 5분 만에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습관이 벌써 한 3주째가 넘어가니까 거의 맨날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매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목표가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하게 큰 뭔가 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막 성공해야겠다 뭐 이거를 하면 성공한대 뭐 이런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작은 습관이 저는 결국엔 동기부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나, 유튜브에 책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까지 할 시간이 나나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전 사실 평일에는 하루 단위의 기억력이 잘 없어요. 그냥 일단 훅 지나가면 금요일이 돼 있고요, 보통. 그래도 별로 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기억은 없는데, 뭐 그래도 나름의 루틴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주말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해놓으려고 노력해요. 주말에 유튜브 관련된 일들을 최대한 많이 쳐놔야 제가 평일에 이제 본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 본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회사를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늦게 하면 보통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점심시간에 보통 운동을 갔다 와요.
그리고 점심을 굉장히 빠르게 먹는 편이고, 그래서 뭐 식사 시간이나 남들이 이동하는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아껴서 저는 운동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최대한 마무리 짓고, 전 절대 일을 집에 가져오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와서 보통 한 10시, 11시쯤 되면 뭐 집안 일을 하다가 한 11시쯤 되면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뭐 유튜브 대본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던가 또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걸 책을 쓴다던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글을 쓰거나 하다가 보통 한 2시쯤에 자는 것 같아요. 2시쯤에 자고, 사실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방법론의 문제는 그냥 자기가 그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여서, 그냥 자기가 그 맨날 그 좀 갉아먹는 그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책 쓰는 거 사실 뭐 어렵냐라고 물으면 사실 어렵지도 않은 게, 그냥 뭐 점심시간에 이제 뭐 집중 안 될 때 그냥 그 뭐 컴퓨터 켜가지고 한 10분, 15분 적으면 한 장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뭐 운동은 뭐 운동도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주 5일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모든 일이 힘들어 보이는데, 주 7일 일한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많아요. 나는 그냥 항상 기본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7일이 내 그냥 일하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시간도 많고 별로, 그리고 삶과 일에, 그러니까 제 취미와 일이 구분이 안 가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운동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하는 게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거든요. 그냥 제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즐기고 좋아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뭐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 헬창이 여자친구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줘. 헬창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뭔가 여성분들이 많은 공간에 절대 가지 않는 스타일이고, 또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지 못할 만한 스타일을 대부분 헬창들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에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생의 운동이 전부인 사람도 있겠지만 운동의 인생이 전부이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해서 와 나도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몸을 뽐내봐야지 라고 하면 막상 나갈 것도 없고 뭔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여행이나 그런 뭔가 놀러 가는 삶 자체가 나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운동에만 올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20살 때 못해본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운동에 어떤 거 하나에 정말 목숨을 걸어서 그 부분에서 성공을 하면 좋지만, 굳이 운동을 정말 취미로 하거나 정말 재밌게 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운동이 삶의 전부가 되지 말고 그냥 삶의 원동력이 될 정도의 그 작은 소소한 취미생활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헬창의 삶을 살지 말라. 헬창의 삶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플이 영상 올릴 때 솔직히 조금은 놀리는 의도가 있죠? 조금이라도 있죠?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쭉 아니 네. 아무튼 여자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 아니 다시 할게요. 이거 나가면 큰일 나겠다. 왜? 네? 나는 사람들이 여자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이게 왜 아니 왜 나는 이게 잘못된 건지 사실 몰랐었어. 그 여자친구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여자친구가 없는 게 왜 그것도 당연한 거고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당연한 건데 왜 그게 기만이라고 생각을 할까? 여자친구 살다 보면 여자친구가 없는 날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여자친구가 있는 날도 있는 거고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못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그게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어썸블리스 채널이 또 제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예 안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끔씩은 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올려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지금 그 질문에 있었나요? 제 질문. 아 구독자로서? 제 유튜브를 항상 사람들한테
취미생활로 한다고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아, 저는 뭐 유튜버가 직업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취미생활로 해요. 그냥 운동도 취미고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말 이게 취미생활로 시작한 것도 맞고 지금도 취미생활의 일부분인데 점점 큰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영상 하나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봐주시고 내가 말한 이 한마디를 정말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보를 그대로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점점 깨닫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블리스 네 영상 보고 스쿼트 배웠대, 블리스 네 영상 보고 파워리프팅 시작했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아 제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점점 책임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 때 정말 신중하게 잘 만들어야겠다. 그냥 단순히 재미로 취미로 그냥 지나가는 영상을 만들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들어서부터는 영상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좀 집중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상들이 조금씩 다들 무거워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분명히 운동 이 유튜버라는 일을 취미로 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거는 맞으나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더 신뢰감 있는 정보 그리고 더 믿음직한 정보 그리고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제 7만 유튜버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